마포구보건소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마포구민 강심장 만들기 프로젝트와 건강한 혈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으로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마포구보건소는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우수한 노력 끝에 심장질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민 심장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3명으로 전년 대비 7명이 감소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대 사망원인 2위에서 4위가 됐습니다. 이는 마포구보건소가 추진한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이 큰 결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2010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과 MOU를 체결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실을 설치했으며 이외에도 15개 동주민센터 내 간호사가 상주하는 마을건강센터,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등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 보건소는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100세 시대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